2020년 7월 27일 연무제 수련.
이 티어리라는 걸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
보시면 상하체가 약간 시작이 달라요. 이렇게 가면은 힘이 없지. 상하체가 있어야 돼. 상하체가 있어야 돼.
하나 둘
Yeah.
있습니다. 시작.
시작. 시작. 지를 때 이렇게 캐지 마시고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봐야 돼. 이거 팔을 안 쓰더라도 그냥 일직선, 상대방 일직선상으로 향하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고.
네. 시작.
그걸 아예 온전히 가야지만 또 올 수 있어요. 근데 또 완전히 가야지만 올 수 있어요. 중형이 왜냐면 중형이는 허리가 이제 잘 써지기 직전이야. 지금 완전히 막 잘 써지면 반만 쓰는데 100판 받아서 허리가 너무 안 돌아가. 그래서 동작을 느리게 하더라도 이미 가면서 이미 지금 허리가 다 쓰려져요. 아, 왜 이렇게 바라고 있냐. 허리가 완전히 풀어지고. 그래가지고, 동작은 간단하지만 허리가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. 그건 허리가 안 돌아간 거죠. 차라리 한번 들어가서 나오는 거. 이게 더 나아요. 너무 막 팔 돌리지 말고. 그쵸? 지지발이 더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. 어, 양쪽에 발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프링이 안 되는 거예요. 시작. 네, 시작.
드리겠습니다. 시작.
쉬어. 1